짠. 버퍼. 이게 다 첫 턴 정리를 써서 승리각을 잡은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정밀히 해냈습니다. 정밀히 해냈습니다. 아 세상에. 아니. 바지에서 정밀 나와서 이긴 건 아무튼 정밀 때문입니다. 아니. 아이 리사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그럼요. 정밀 덕분이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끝없는 정밀 사랑. 정밀. 반복이다. 여기 불 엘리트 아니면 불 엘리트. 빵. 아니? 버퍼만 강화해도 웬만한 애들은 잡을 텐데. 레포 배터리 딜이 좀 모자라긴 하겠다. 수돌 나이스. 아주 좋소. 아픔. 찢기 오한 전망 레포 찢기 엘리트 다 죽었다. 라가블린 어린 봅지 레포 찢기 갑오징어 찢어졌죠. 아무 고토 못하죠. 아, 찍기 안 나왔다. 슬라임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슬라임도 이런 슬라임도 버퍼 찍기 밥이라서 강화 누를 수 있다. 자가수리 꽃샘주의? 내려가. 메아리 기계학습 하위모. 하위모는 지금 좀 아닌 것 같지 않아? 메아리도 지금 필요 없지 않나?
메아리 넣을까? 메아리에 자가수리 로켓 갈까? 아, 망했다. 외형질? 엘리트 많이 잡을 거면 외형질 페널티 점점 세지는데. 추럴 라벨도 좀 그렇고. 그냥 외형질 넣을까? 도둑놈이 돈 털어가요. 이거 리얼. 아니 뭐야 이게. 잠깐만, 미라손 어디 갔냐? 야 미라손 가져와. 큰일 났네. 망했는데. 혼돈. 혼돈한데 혼돈이나 넣을까? 지금 상황이 혼돈 그 자체인데. 소비 축산기 어서세요. 혼돈 쓸 거면 축산기로 가야지. 근데 이거 뭐 답이 없다. 구체 만드는 카드가 없잖아. 답이 없다. 그냥 망했다. 외형질 찍을 걸. 게임이 되나 이게? 진짜 뭐 세모왕이라도 줘야지 이거. 큰일났네. 뭐 창공 지워야. 창공 지울까? 어서오세요. 옴 걷어내기. 그런 유익한 곳에 코스트를 쓸 수가 없어 지금. 접세.
아니 아니야 자가수리각을 본 거야. 대단들 빙하 내가 죽는다고요. 이제 간다. 포션탑 다가도 안 되지. 이거는 답이 없네. 이런 방법이 오한 강화 때리면 뒤지겠지? 갑자기 엘리트가 튀어나왔어요. 저 흉측한 물을 좀 봐. 홀로그램 투사는 어차피 창공지능 한 장으로 잡을 수 있는 보스라서 강화 타이밍 정도는 한번 나오겠네. 홀로그램 잡아서 강화를 놓을까? 아니면 컴드랑 이중시전 강화해서 플라즈마 각을 좀 볼까? 투사특 허접인 말고 야 그거 말고 딴 거 축축하구만 이거.
어차피 메아리 스네코를 암시하는 것인가? 여기서 내가 메아리를 짚는다 한들 메아리를 쓸 수나 알겠어? 그래도 넣어놓을까? 뽕맛을 위해서? 망치 강화는 없다. 아니 깨씨를 왜 때려 이봐. 분노 조절 장애 반대. 까시 웃어 보태 빵. 내 앞을 가로가는 건 설사 까시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. 그럼 이제 뭐 필요하지? 방열판 터보 이런 거 필요하지? 터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? 밀집? 창공지능이 주겠지. 방열판 다이어트. 당 열 산. 배터리풀 역장에 빙하 있어도 배터리풀은 아이고. 나 이제 근데 터보 없다. 개봉 넣을까? 터보 대신 개봉? 역장에 배터리 메아리 창공 빙하 코스트 깎을 수 있네. 찍기에 버퍼까지. 김계봉씨 비읍비읍시옷. 컴파일 때문에 못 볼텐데. 냉정함 사도 냉정함 강화를 못하니까 넣기 되게 애매하네. 재상점 있네. 적어놔 보자. 이게 밸류지. 멋있구만.
나에게 밸류다. 저거 잡을 수 있나? 이 주시선을 먼저 했어야 하나? 뇌부 너무 쓰고 싶다. 그냥 쓸까? 별일 없겠지. 뭐 다음 턴에 뭐 별일 이겨서. 약해. 약해 빠졌어. 실망했다. 저거 있었어야 했어. 대박. 과도자 나부랭이는 잡는구나. 에너자이저. 방열판이 빨리 나와주면 오케이인데 뭐 늦게 나오면 어떡하지? 뭐 내일 빨리 죽지 뭐. 죽는다. 잘 있어. 즐거웠고. 누가 저기다 재생 달았냐? 도라인가? 야, 저걸 어떻게 잡어? 재생. 답이 없는데? 진짜 답이 없네. 이거밖에 없다. 메아리 언제 써? 메아리 언제 썼어? 몰랐네. 덱 밸류는 확실한데 중간 과정이 없네. 배터리 하나 더 할까? 덱에 방열판 들어오면서 드로우가 많아져가지고
배터리 자리가 생긴 것 같아. 인공물 수고. 내장식 들어오면 되니까 에너자이저 W 쓰고 혼돈 드라이버. 야, 뇌우 잡나 이거? 5 빼고 8 곱하기 8 64 되려면 뭐 잡겠다. 냉불 냉불 넣어야 돼 말아야 돼? 한 장 이득이니까 넣는 게 맞나? 이게 그게 없어. 밀집. 야 여기서 여기서 칼날려왕 999골드 여기 어? 행복회로. 으어 행복회로 돌아간다. 십덕망상 터진다. 칼 날려와 빨리. 아, 저거 남겨놓을걸. 플라즈마 구체 남겨놓을걸. 확실한 건 덱 파워는 높은데 불확실한 거는 지금 템포가 느리다. 여기서 템포 올려줄 카드는 디펙트 카드 풀 중에 단 하나. 핵분열 단 하나밖에 없다. 단 하나. 그래서 디펙트다 농킹. 걷어내기는 나와도 코스트 없어서 한 장을 복제합니다. 방열판 빠따줄 씨. 폭풍? 폭풍도 템포 올라간다 생각해보니까 단 한 장은 아니었구만. 단 두 장이라고 할까. 폭풍은 근데 창공지능에서 뽑아쓰고. 요정? 위장크림 강화할 거 없지 지금. 오한 밖에 없네. 야 산막에서 파밍한 카드 전부 플러스 카드다. 대박. 숟가락에 넣자이죠. 엘리트다 하나 잡고 가자. 아하. 어족하다 생각가. 행행행.
대근세. 대근세. 느린 것만 빼면 졸랐어. 와우, 이게 뭐야? 세상에, 이거 좀 봐. 현두미. 현두미. 이렇게도 퍼펙트. 응. 잠밖에 잘 게 없는데. 아, 열판 있지? 큰일 났다. 큰일 안 났다. 버퍼 걸려서 깍치는 달팽이. 버퍼 수고. 아니, 밀집 좀 줘봐, 잠깐만. 아, 님 밀집 좀. 달팽이가 봐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패턴이 쉽게 나오네. 밀집 좀 줘봐. 어서 오세요.
이제 폭풍 쓰면 끝난다. 나 폭풍. 나왔다. 나올 것이 나왔다. 그 녀석이다. 에, 뭐만 써야 되지? 반복 축전기. 창공도 써야 될 것 같은데. 그 상대는 와우 카카다 죽어. 이걸 고기 각을 보내. 편향밖에 없겠는데. 이러면은 창공지능이 잘 해줘야 되는데. 카카에게 파워덱으로 패배했다면 파워가 모자란 것이다. 아, 버퍼 빠짐. 이런 체장.
야, 폭풍 왜 안 나오냐? 그래, 바로 이거야. 안 되나? 이 정도로 앉아. 야, 이게 안 되네. 야, 잠깐만. 기다려봐봐. 야. 본 계정 끌고 온다. 폭풍이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. 야, 뭐 창공지대만 계속 줄래? 야,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? 야, 창공에서 창공지능 그만 나와, 씨. 아까 폭풍을 하나 샀어야 했나. 야, 창공지능만 나와. 제발 좀 그만. 그만. 그만하고. 미친. 아이, 미친. 저 쓰레기 같은 거. 저. 야. 야, 이거 일러스트까지 꼽잖아. 아이. 미쳤습니까, 쇼먼? 빅데이터를 통하여. 가장 필요한 카드를 가져왔습니다. 미쳐 돌아가는구나. 180딜 넣는데 제가? 도라인가? 아, 미친 창의적인 인공지능만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야, 딴 거 좀 나와봐봐. 거 졸라 창의적이네. 아이, 미친. 106딜. 아니, 이 와중에 창공지능만 나와. 아오, 개 같은 거. 연병할 창공지능. 야! 야!
찬 공지는 그만 나오라고. 창공지는 왜 이렇게 꼽지? 아니 폭풍 나왔으면 금방 진작에 잡았지. 아니 폭풍도 안 나오고 뭔 미친 창공지능만 계속 나오는데, 아 이걸 뭐 어떻게 하냐고. 아니 폭풍 나왔으면 진작에 지금 창방이랑 싸우고 있지. 아 미친 거 아니야? 이 뭐 아니 게임 왜 이래? 적당히 재수가 없어야지. 너 왜 상쿠야 또? 에너제이저 상쿠스트 쓰냐? 쓰겠습니까? 소리를 잃어가는 섬탑. 메타버그입니다. 소리 안 나는 거. 똥개. 무섭은 아니래. 이젠 좀 폭풍숲 나오겠지? 행복회로 돌려도 되지. 안 된다고요? 에, 미친 창공지능만 계속 쳐 나오겠지. 아니 폭풍만 나오면 벌써 잡고 다음 층 같이 빌어 쳐먹을 폭풍이 안 나오는데 이런. 폭풍 어디 갔어? 폭풍 어디 갔어? 폭풍을 집어서 했다. 아이 폭풍님. 아니 폭풍 집으면 끝나잖아. 아니 폭풍만 먹으면은 이게 이 까마귀 뭐 어쩌라고 이거. 아니 폭풍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 이게. 아니 저거 저 쉬운 걸. 아 이렇게 쉬운 걸. 아 진작에 끝날 거를. 아니 이렇게 쉬운 걸. 폭풍 한 장을 못 먹어서. 아까 폭풍 안 넣은 내 잘못일까? 폭풍님. 야 쓰레기.
펜터그래프 복제 포션. 야 쓰레기. 프리즘은 좀 상방 좀 답이 없잖아. 야쿠아 포션은 심장 줘야겠지. 어차피 여기 고기이기도 하고. 아, 고기가 어쩜 저렇게 딱 맞게 예쁘게 나오냐. 미친 방패가 밀집 깎는다. 폭풍 디펙트가 간다. 생바이러스라니 이게. 버퍼라고 하십니까? 선생님. 뭘 쓰지? 조강봉? 축전기? 배터리? 반복이 있으니까 조강봉이 제일 나은가? 배터리 남아있는데 그냥 이씨 쓸까? 에이 버퍼는 중요한게 아니지. 손이 가렸어. 어차피 연타기 때문에. 저거 인공물 때문에 족쇄 못하는데. 방열판으로 레이저 포인터 찾아볼까? 야 이거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?
밀집 더 찾아야 된다. 아이고 편향아 고맙다. 뭐 쓰지? 여기서 뭐 쓰든 상관없이 이기긴 한 것 같은데. 아니 편향 떴으면 이겨줘. 더 볼 것도 없다. 카카 때 폭풍이 안 떠서 카카 때 폭풍 하나가 안 떠서 내가 창공지능을 썼는데 창공지능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